앞에서 보니까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제가 오늘 1박 2일 세미나 첫 강의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이 무대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희정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강사 좀 서둘러서 할게요.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 영어가 좀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 영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게 재주가 있어요, 제가. 최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미국에는 지금 비가 온다. 이게 영어로 뭘까요? 딱 떠오르신 분들 계실 거고 좀 긴가민가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USB. 쉽죠? 저 이렇게 쉽게 보상 플랜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보상 플랜 자료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런 걸 봤거든요. 2017년 사후에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명사. 제가 쫙 훑어봤는데 다 권리소득 내지는 인세소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겠죠. 사후 예를 들어서 92년 사후에도 높은 소득을 받는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1, 2, 3, 4, 1위의 정의자, 2위 정의교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 그러면서 전 이 안에 저도 제 이름을 새기고 싶다. 죽을 때 죽기 전에 죽어서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가죽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인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크게 주세요. 정의자 스포츠 따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희의 무기입니다. 와우팩. 그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와우팩을 구매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판매하는 일이 아니죠? 저희는 소비가 1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제품 조금 쓰시는 분들은요 돈을 천천히 조금 버실 거예요. 제품을 듬뿍듬뿍 쓰시는 분들은요 빠른 시간 빠르게 소득을 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와우팩의 무기인데 저는 이걸 어마어마하게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가 사장님들한테 돈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와우팩 제품 애용입니다. 그걸 하신다면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빠르게 소득을 얻어가실 겁니다. 자, 보상 플랜입니다. 보상 플랜에는요 좋은 보상 플랜이 있고 나쁜 보상 플랜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보상 플랜이라는 건요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성공을 할 수 있는가, 특별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쵸?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면 사장님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소득이 가능한가가 중요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사후에도 계속 나에게 인세사 권리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지, 정말 사재기가 없는지, 내가 많은 제품을 사야 하는지 팔러 다녀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사나 제품이 정말 확실한지. 지금 뭐 선점이라고 해서 많이 가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나요? 아세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요 5년 이내에 많은 회사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시크릿은 벌써 안정권에 들어갔고요. 사장님 그 누구도 이제 시크릿이 최고다 아니다, 뭐 제품이 나쁘다 안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연 사재기 배팅을 유도하는 보상 플랜인지, 그리고 검증자가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검증을 했다면 저보다 뛰어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도 충분히 다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크릿 보상 플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쉽고 빠릅니다. 일단 너무 쉽고요, 빠르고요, 그리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무한 대수, 무한 2월, 그리고 무한 누적, 그리고 프레쉬 아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팀의 능력, 제 능력을 벗어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브론즈 이상 지급률이 동일합니다. 어느 회사는 다 회사마다 몇 프로 다 있기 때문에 사재기 배팅이 유도가 되는데 저희는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열까지 전직급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마케팅 방식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과 바이러니 방식. 브레이크어웨이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요 옛날 방식입니다. 제가 이 방식을 나쁘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분명히 검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거나
인맥이 많지 않거나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 사실 쉽지 않은 보상 플랜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 줄 마케팅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줄 마케팅이라 하더라도요, 어느 회사 다르냐에 따라 다 틀립니다. 파고 들어가면.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쉽게 비교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브레이크웨이 방식. 말 그대로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옆으로 확장을 시켜나는 문어발식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충분히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저처럼 평범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쉽지 않은 보상 플랜입니다. 그리고 인맥이 많은 사람. 정말 인맥이 끝도 없이 오아시처럼 나오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근데 저처럼 그 인맥이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만약 인맥으로 하는 사업이었다면 저는 이 사업으로 절대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되게 많죠. 특히 한재란 선생님 같은 분. 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많은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이 사실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사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브레이크웨이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웨이 방식에는 대수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세 번째까지 제한을 둬놨다. 그럼 네 번째에서 아무리 큰 매출이 저한테 일어나도 저에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그 네 번째 사람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 2, 3 그 친구들끼리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브레이크웨이 방식이고요. 이제 바이너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너리는요, 나와 A, B를 통해서 그냥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또 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분은 진행을 할 건데, 이 C라는 사람을 저는 옆으로 진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옛날 방식이라고 했죠? 옆으로 끝도 없이 확장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A나 B, 이 A, B2로 제가 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C도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제품을 추천하든 사업을 추천하든 추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줄을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두 명도 두 명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근데 A는 자신은 없었지만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 괜찮네. 나 건조한 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옆집 애기 엄마한테, 누구야, 이게 써니까 너무 좋더라, 한번 써봐. 그랬더니 그분은 뭐 스테로이드도 막 많이 맞고 했던 분이야. 그러면 이 제품을 구매하는 건요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써봤던 이 D가 너무 좋아져서 또 추천을 두 명에게 했어요. 이 사람도 추천하고 각각의 두 줄을 통해서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A란 분은 자신이 없었지만 D 한 명에게만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시크릿은요, A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매출, C와 D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매출을 A에게 100% 공유를 시켜주겠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100% 공유를 시켜주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D를 통해서 일어났거나 C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매출이 내 거기 때문에, 나의 인맥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인맥이. 어떤 지역에 인지도가 엄청 많은 사람, 인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지만 내가 먼저 했던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의 매출을 100% 공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크릿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크릿이 나를 통해서 몇 번째까지 매출을 잡아줄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회사처럼 세 번째인지 여섯 번째인지 일곱 번째까지인지. 과연 시크릿은 몇 번째까지 주냐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 번째? 다섯 번째? 저희는 열 번째든 백 번째든 천 번째든 대수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대수의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매출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 40개국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약간 그 미국 사람 닮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이 발전하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쉽게도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40개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대수의 제한이 없고 국가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제가 추천하고 그분이 추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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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군가는 미국에 이모가 살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 누군가가 친구가 살고, 이렇게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누군가는 제품이 좋았거나 사업이 좋아가지고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분들이 알린 모든 매출이 저에게 있는, 한국에 있는 저에게까지 100%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죠? 저 4박 6일 동안 제가 발리를 놀러 갔다 왔잖아요. 발리 놀러 갔다 왔는데 저는 4박 6일 동안 시크릿을 못 했단 얘기거든요. 시크릿 얘기를 못 했는데 놀기만 하다 왔는데, 혹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저 없는 동안 머리 안 감으셨어요?
혹시 양치 안 하셨나요? 목욕은요?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열심히 놀았지만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인세소득입니다. 인세소득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죠? 시간적 자유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이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자영업자들 돈 많으신 분들 있어요. 대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참, 그죠? 저희 보상품의 네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팀 커미션. 그리고 리더십 매칭 보너스, 직급 성취 보너스, 유지 보너스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팀 커미션만 제대로 받는다면 2번, 3번, 4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보너스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팀 커미션은요,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큰 쪽과 작은 실적이 나뉩니다. 큰 실적과 작은 실적이 나뉘는데 저희는 작은 실적에 대한 15%를 이렇게 저희가 수당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작은 쪽이 제 겁니다. 근데 사장님들 알고 계시는 도줄 마케팅 중에서 많은 회사들이요, 무한 누적을 시켜준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받을 때까지만. 근데 만약에 받고 나면 이 나머지가 없어진다면 사장님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건 회사에서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 욕심 때문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이걸 저는 사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사재기라고 하지 않아요. 다음 달에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달에 팔아지던가요? 그 다음 달은? 그 다음 달은?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갈까요? 트렁크! 아니면 전시를 합니다. 진열을 해놔요. 진열. 그러면서 판매 행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없어진다면, 그쵸? 저희는 다음 주로 이렇게 2월 시켜줍니다. 그리고 못 받으면요, 누적을 시켜줘요. 언제까지요? 무한으로 받을 때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수의 제한도 없고 국가적인 매출의 제한도 없다 보니까 그 매출을 다 주면 회사 망해야 한 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주급점이라는 주에 2,500, 월에 1억의 맥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급점 제도입니다. 이 주급점 때문에 시크릿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의자 스폰서님이 우리나라 국내 매출의 35% 이내에 한 30% 정도를 다 가져가셨다? 그럼 저희가 가져갈 게 없겠죠, 그죠? 근데 먼저 하셨든 늦게 하셨든 저희 첫 번째 팀 커미션으로는 1억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자 스폰서님도 1억, 정의경 스폰서님도 1억, 오윤주 스폰서님도 1억, 언젠간 저도 1억. 그래서 1억 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게 했다는 저희 회사의 오너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리더십 매칭 보너스, 1억으로 분명히 부족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이 보상 플랜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억밖에 안 줘? 이 생각했어요. 1억도 못 벌면서.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근데 더 드릴게요. 이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요, 첫 번째 팀 커미션에 대한 20에서 10% 나이 직급에 따라서 공유를 받는 보너스입니다. 팀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1대, 내가 브론즈일 때는 1대에 대한 20%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대가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20%인 20만 원을 회사에서 따로 지급받습니다. 그 친구한테 80을 주고 뺏어서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100만 원 주고 저에게 따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1대인 그 친구를 돈을 1000만 원 벌게 하고 싶겠죠? 그 1000만 원 벌면 저에게 200만 원이 오니까. 근데 언젠가 저희가 제가 다이아몬드 이상이라면 사장님들이 2, 4, 8, 16, 30명에게 언젠가는 1억의 주급점이라는 게 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1억을 번다면 제가 다이아몬드 이상이라면 사장님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가 3억 2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 커미션은 1억,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3억 2천입니다. 4억 2천이면 쓰실만 하시죠? 네. 네. 근데 만약에 1대가 돈 못 벌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다른 회사들은요, 고정을 시켜놓은 회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7대까지는 주는 회사인데 7대 안에 소득자가 몇 명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만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대가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요. 패스하고 2대 다이아몬드한테 제가 20%를 받습니다. 그리고 2대, 3대 건너뛰고 4대 매주 자동 롤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시크릿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가족에게 알리세요. 그쵸? 근데 저는 처음에 저는 가족을 알렸는데 대부분 사장님들 가족이 쉬워서 알리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 1대 자리가 저희 처제예요. 처제인데 돈을 지금 못 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키워야 되고 이제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어요. 아기 낳으려면.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형부 고맙대. 언니 너무 고맙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장님 대부분들은요, 1대를요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찾거든요. 정말 이 사람 들어오면 끝난다고. 스폰서님 이 사람들은 끝나요. 자기들이 끝나더라고요. 진짜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잘할 것 같은데 나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일대를 가입시켰어. 근데 일을 안 해. 근데 이대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와서 저에게 20%의 맥친 보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걸 지켜보던 그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브론즈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1000만 원을 받고 있었던 200만 원의 매칭 보너스 받고 있었는데 브론즈에 3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분을 욕하진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점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1대 자리가 정말 저희 처제가 예를 들어서 브론즈가 된다고 했을 때 제 매칭 보너스를 가져간다고 해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좋아하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가입을 시켰던 거니까. 그래서 사장님들은요, 가족은 아직 브론즈 안 돼. 여기 다 브론즈 되셨죠? 네. 브론즈는 원래 가족으로 가시는 거고요. 로열은 사촌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팀 사업이고 가족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취 보너스와 유지 보너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취 보너스는요, 12만 5천 원부터 10억까지 총 합치면 15억이 좀 넘어갑니다. 이거는 사장님들 달성하시면 다 드리겠다고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년 걸려서 크라운 올에 가셔도 15억 이상의 팀 승급 보너스를 받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사실? 10년 동안 15억 벌기 너무 힘들죠. 근데 저희 시크릿에는 거의 4년 만에 최고 직급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지 보너스는 제가 다이아몬드지만 다이아몬드를 유지를 못하고 루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140만 원의 유지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제가 2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배팅하지 않는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절대 사재기 배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급 기준. 이 승급 기준은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옆에 있는 필요 직급. 전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필요 직급 때문에 핀이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좌우에 두 단계 밑에인 직급자들을 만들어내야 내가 승급을 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플래티넘, 플래티넘은 실버, 실버는 브론즈라는 직급자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승급했을 때 브론즈부터 다이아몬드까지 전 직급이 다 나왔습니다. 저 혼자 돈 벌어도 대박인데 함께 보니까 너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희 시크릿의 보상 플랜입니다. 그럼 과연 저희 직급을 어떻게 평가받느냐? 저희는 사주 합산을 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거 대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썼던 거를 세 번을 또 쓰게 해주겠대요. 저 이런 회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주, 2주, 3주, 4주를 합산해서 직급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음 달을 넘어가면 1, 2, 3, 4주 전 단계가 없어져야 되는데 저희 시크릿은 신기하게 한 주만 소멸시키겠대요. 그리고 2, 3, 4, 5를 합산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2주 소멸, 3, 4, 5, 6. 근데 어떤 분들은 걱정해요. 사람이 없어지거나 매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직급을 평가하기 위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인세 소득이 정말 가능한지 무한대수로 매출을 공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한 누적, 그리고 프레시아웃이 없고요. 프레시아웃이 없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상속, 저희가 죽어도 자식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40에서 60부위만 쓰시면 안정적으로 인세 소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여기 지금 다 써보셨나요? 혹시 남자분 중에서 립스틱 안 써보신 분 있어요? 신기하네. 립스틱 다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 알리죠, 여자들한테. 전 써봤거든요. 빨간색 립스틱. 맥이나 샤넬, 아무리 좋은 립스틱도요, 번집니다. 그죠? 저희 거 써보세요. 안 번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일용 이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 되고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많은 제품들이 나온다면 결국 지마켓 같은 사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빨리 서둘러서 할게요.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인세 소득은 정말 가능합니다. 사장님들이 60BV인 분들이 좌우에 100분씩만 계셔도요. 신규 사업자가 없어도 로열을 유지하시면서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BV씨 좌우에 있으시면 실버를 유지하시면서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앞으로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천억의 매출을 예상합니다. 2천억을 한다는 거는요, 700억의 수당으로 분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들이 다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오픈을 할 거고요.
사장님들이 이 그림을 사장님들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루어지실 겁니다. 이 꼭대기만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는 누구나 다 결국에는 1억에서 만나는 부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시크릿 네트워크를 통해서 10억 버는 사람 천조를 만들겠다. 저는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크릿으로 저 시를 한번 써봤어요. 시. 자, 시크릿. 제품, 회사, 보상을 잘 알면 백정백승. 품질이 다른 제품, 품격이 다른 죽음. 잘 쓰고 알리면 온 세상이 시크릿 천하. 쓰고 더 예뻐지고 돈 벌고 자랑하세요. 고생은 이제 끝이요, 행복은 시작이요. 제품 잘 쓰고 실급하세요. 저도 블루다이아몬드로 다음 무대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